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비주얼은 약간 조금 그렇지만, 여기 있는 거는 해물수제비. 해물수제비랑 여기 있는 거는 해물칼국수 준비했습니다.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맛은 정말 끝내줘요. 이런 게 정말 맹한 게 아니고, 시원하고, 좀 얼큰하고, 약간 그런 거죠. 일단 면부터 좀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걸 시켰는데 숟가락도 안 오고 수제비가 있는데 숟가락도 안 오고 김치도 안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사무실에 있는 배추김치랑 오징어 젓갈 가져왔어요. 네. 참모총장님 3개 선물 2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래도 팬가입 고마워요.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참모총장님 11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오늘도 안녕하세요, 참모총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오징어 젓갈. 레 밥도둑. 참모총장님 119개 선물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아, 이게 여기 있는 게 해물 수제비고요. 여기 있는 게그 해물 칼국수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주얼은 약간 살짝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죠. 근데 맛은 맛있습니다. 뭔가 되게 건강해진 기분. 건강해지는. 둘다 매워요, 여러분들. 약간 나가사키처럼. 나가사키 짬뽕 아시죠, 여러분들? 라면. 약간 그것처럼 이거랑 딱 오징어 젓갈이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빵야빵님 3개 감사해요. 2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네, 칼칼해요.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수제비도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홍합이에요, 홍합. 몽티스님 5개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여러분들 제가 이게 높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엽떡통이랑 똑같은 거 알죠? 엽기떡 볶기통. 이게 높아서 채팅이 이만큼 있으면 반밖에 안 보이거든요? 잘안 보임. 그릇이 채팅을 가려가지고. 비린내가 왜 나요? 전혀 안 비려요. 오늘 뭔가 되게 밥 먹는 것 같다. 3개 선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PC방 못 가. 오늘 PC방 못 가요. 오늘 넥슨 카스 점검이 새벽 3시 반부터인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PC방 못 가. 집에서 오늘 실컷 자야겠다. 이거 17,000원이야.
양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물론 먹방은 보는 거기 때문에 비주얼이 중요하지만 이 맛을 알면 좋을 텐데. 요즘 오징어 젓갈이랑 딱 해가지고. 오케이. 맛있어. 버퍼 있어요? 잠시만요. 채팅창 한 번씩 지워줄게요. 어떤 분이 왜 맨날 싼거 먹냐고 그러시는데, 17,000원이 싼 건가요? 싼 건가? 맞나, 맞나? 아, 네, 여러분들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킬 때 진짜 이거 완전 술 먹은 다음 날에, 아이고 집게를 가져야 되나? 술 먹은 다음 날에 해장용으로 딱 좋네요. 항상 이렇게 국물 있는 거면 다술 먹고 다음 날. 다음 먹방 때 닭발 먹으면 안 되냐고요? 제가 근데 닭발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닭발 먹방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일주일도 안 됐죠. 우리 민지님 안녕하세요. 우리 또 에스투님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건 어떠냐고? 아, 먹방이요? 생 거? 무슨 뜻이야? 아, 이게 약간 좀 비주얼이 되게 좋았으면 좋으려면 맛은 있는데, 보기에는 막 그렇게 맛이 전달되는 맛이 아니어가지고. 스티커 감사합니다. 서포터까지 고마워요. 산낙지? 산낙지 먹었던 게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래됐네요. 육회비빔밥 저 진짜 좋아해요. 그 주변에 육회비빔밥 주문, 그 뭐야, 배달하는 데가 아예 없어. 어떤 분이 걔 맛없어 보였는데 맛있어. 응, 맛있어. 여기 안 식냐? 오징어 젓갈이 있음으로써 더 맛있는 것 같아. 냉장고 혹시나 김치가 안 왔길래 그냥 김치 있겠지 하고서 봤는데 오징어 젓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랑 이거랑 비주얼 되게 비슷하잖아요. 맛 달라요. 국물 맛이 진짜 달라요. 이건 약간 좀 뭐랄까, 되게 탁하고, 수제비, 이거 해물수제비, 이건 되게 탁하고 되게 담백한 느낌이고요. 이거는 되게 시원하고 맑고 얼큰한 느낌이에요. 아이고, 진짜 나중에 이거 아프리카, 나중에 뭐 정말 100년 뒤에야 뭐 발전을 하면은 캐미다가 이렇게 손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수 있는, 내가 여러분들 아 하고서 캠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 먹으면서 다 같이 시식할 수 있는 그런 거면
좋겠다. 진짜 막 제가 랍스타 먹방 막 이런 거 했을 때 여러분들이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맛이 궁금하다고 막 난리 나잖아요. 제가 지금 좀 감기 기운이 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 안 그래도 비염도 심한데 만성 비염인데 감기 기운까지냐? 헬라봉님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해물칼국수와 해물수제비 중에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면 뭐 먹을 거예요? 수제비는 옛날에 이제 엄마랑 탕 같은 거 먹으러 갈때 마지막에 수제비 이제 그거 반죽한 거 주시면은 이제 어렸을 때 애들한테 이렇게 찢어서 넣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 칼국수? 면 좋아하시는구만. 근데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건 제가 감기 기운 때문에 코가 조금 막혀가지고 맛이 이게 100%라면 100%가 다안 나. 어떤 분이 오징어 젓갈이 아니고 젓갈이에요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왜 제목을 젓갈로 했을까? 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금지예요, 금지요. 젓이라는 게 제목에서. 제목에서 족발 있잖아요, 족발. 족발 먹방 할 때도 족이라는 게 그거예요. 금지어예요. 젓갈도 제목에다가 젓이 그거 안 돼요. 봐봐, 채팅에서는 족발, 젓갈 다 되잖아. 제목에서는 안 돼요. 네. 중계방 생겼다. 잠시만요. 그리고 우리 러블리즈님 좀 매니저 좀 드릴게요. 지금 후우기밖에 없어가지고 매니저가 채팅창이 잘안 보인다. 오늘 컨디션 좀 굉장히 안 좋아요. 요즘에 컨디션 좀 괜찮다 싶다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너 오늘 진짜 춥대? 응? 러닝님 팬글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살 찢어진 줄 알았어요. 수제비가 좋아요? 칼국수가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칼국수도 좋아하는데 이거 두개 이렇게 두고서 같이 먹으니까 뭐 비슷하게 맛있어. 나 이거 다 먹고 약 먹어야 돼. 이거 몇 인분일까요? 1인분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짜요. 근데 원래 제가 좀 짜게 먹어요. 예. 근데 국물도 되게 얼큰하고 짭짤하고 나가사키 짬뽕 국물 같은 약간 그런 되게 얼큰한 느낌이거든요. 그거다가 오징어 젓갈이랑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짜. 근데 이거 좋아해.
우리 프로골퍼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누나 왜 슈기 내 여봉님 왜 블랙리스트로 설정해놨어요? 근데 뭐 친구신가요? 그 블랙이 돼 있다고 하신 분의 친구예요? 아니면 본인이세요? 아니면 다른 아이디를 파신 거예요? 내가 블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러블리즈님께서 이제 EU랑 해가지고 이 사람 성들을 입혀가지고 아이디랑 이렇게 막 넘겨주시기도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블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아, 청양고추 있다. 블랙하면은 영원히. 영원히 제 방송 못 와요. 응. 내가 풀어주지 않는 한. 내가 블랙까지 할 정도면은 풀어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떤 분이 요즘 먹방 유산이 없다고 면이 다 불어가지고 끊어지고 이러시는데 뿌는 건 내가 어쩌냐? 응? 강퇴 당했구나. 이거 뿌는 건 내가 어째? 응, 뭐안 뿌게 하는 뭐 재를 이렇게 뿌리면은 그러면은 뭐 성의 있는 먹방인가요? 원래 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서 나 혼자 이거 먹으니까. 아, 제가 감기 때문에 콧물 난리 났어. 이거 우리 아빠가 진짜 좋아할 스타일이다. 음식. 얼큰하고 시원하고 담백하고 몸살이 올려는 건 아니겠죠? 내가 지금 조금 그냥 막 어지럽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막 이거 막 난리 났네 진짜. 어쩐지 면이 굉장히 부드럽더라. 이렇게 잘 먹는데 왜 키가 안 컸을까? 이런데 키는 거의 여러분들 99%가 유전이래요. 키는 키랑 피부는 유전이 크대요. 몸에 잔병 같은 것도 있잖아. 저희 증조할머니가 천식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왔고. 피부과요? 안 다녀요. 그러니까 피부과를 다니면 확실히 피부가 진짜 좋아진대요. 당연히 건강한 피부가 되지. 근데 제가 지금 막 피부가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피부과를 가고 싶어도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피부과 갈 나이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가요. 피부과 다녀보고 싶거든요. 근데 좋다니까 다녀보고 싶은데. 아직 22살부터 피부과 다니면은 조금, 관리할 수 있을 때 관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자친구가 곧 유학 갔다가 오는데 선물? 유학 기다려줬어요? 유학이면 최소 3년 아닌가? 유학 가 있었으면 진짜 오랫동안 못 보거나 아니면 진짜 1년에 막 한두 번 봤을 텐데. 유학 갔다 오면은 뭐 해외에 좋은 거 많잖아. 선물들. 그러면은 선물보다는 너를 선물로 줘요. 너를. 저 맛있어요. 에. 고요한 밤. 여러분들 이모티콘 3개 이상 쓰시면 강퇴당하십니다. 볼케이노 먹고 싶은데 품절됐대요 오늘. 근데 제가 일주일 내내 저번 일주일 내내 먹방 시키기 전에 볼케이노 먼저 전해줬잖아요. 그 볼케이노 있냐고. 순살 뼈다 없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내가 전화한 날에 그저께 안 받아 전화를.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제 세 군데인가 또 다시 전화했는데 그거 막 순살은 아예 없고 뼈 있는 거 있다 해가지고 그냥 뼈 있는 거 시켜서 좀 먹었잖아요. 배가 불렀어 배가. 어? 잘 나가니 배가 불렀어. 허니버터 칩처럼 막 없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근데 물론 자기들은 정말 열심히 판매하고 있겠죠. 열심히 만들고 있겠지. 잘 나갈 때 많아야 되는데 물량이. 근데 또 약간 그런 유행 같은 거는 언제 사그라질지 모르는 거니까 많이 어렵죠. 초밥 먹방이요? 초밥 먹방 제가 옛날에 시켰던 초밥집이 밤 10시 반까지는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9시 반으로 바뀌었대? 9시, 9시. 9시까지면은 8시 반은 시켜야 되는 건데. 얼굴이 왜 이렇게 부은 것 같지? 이러시는데 제가 아파요.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약 먹어야죠. 나 라큐 진짜 좋아해요. 스시 먹을 때.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 홍대에 교토라는 일본 일식 술집이 있어요. 거길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반찬으로 아니 라큐랑 단무지 이게 말린 거 이걸 줘요. 근데 안주 다 먹고 나서 술이 많이 남았을 때 그냥 라큐 집어먹고 이거 술 먹고 이제 라큐 먹고 술 아이고. 사무실 반찬 먹어도 돼요? 이랬는데 네. 슈기님 입맛 위주로 치킨 베스트 3? 1위. 아, 3위부터 발표해야겠죠? 3위. 3위는 저기 저 뭐야? 처갓집에 그 슈프림 양념치킨이라고 있어요. 3위. 3위가 처갓집의 슈프림 양념치킨 그거. 그리고 2위가 교촌의 그 반반 윙인가? 반반 윙. 내가 맨날 시켜 먹는 거. 그리고 1등이 보드람 후라이드. 보드람 치킨 후라이드가 진짜 갑이에요. 그건 진짜 맥주 쫄어요.
제일 맛있어, 이게. 처갓집 맛있지. 응. 약간 오래된 느낌에 맛있죠. 진짜 통닭 느낌. No! 뿌링클은 금방 질려요, 네. 맛있는데 금방 질리더라고.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반지랑 팔찌요. 이거 팔찌는요, 파주에, 막 이렇게, 그 이름 뭐지? 기억이 안 난다. 파주 사시는 분들 알 텐데. 파주에 막, 그 브랜드랑 막 명품이랑 이런 데막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샀고요, 팔찌는. 반지는 인터넷에 샀어요. 뭐 얼마나 쫓겨났다고? 다 어그로 끌어가지고 쫓겨난 거구만. 우리 방이 그 뭐야 나쁜 사람들이 많은가 봐. 나도 지코바 먹어보고 싶어요. 지코바. 볼케이노도 그렇게 먹는 게 밥이랑 먹는 게 지코바 때문에 지코바처럼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밥이랑 막 이렇게 비빈 거잖아. 아니 근데 이게 면이 진짜 잘못된 게다 잘려요 막. 아,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나 방송하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최근에 어쩐지 안 아프고 컨디션도 넘나 좋더라. 요즘에. 저 빈혈 없는데? 내일 먹방? 정해주세요. 슈기님, 내일 먹방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이러시는데, 먹방 뭐 할지 정해주세요. 어제 게임해서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저 원래 7시간, 6시간 하잖아요. 어제랑 그저께 4시간 반? 5시간 조금 안 되겠어요. 원래 7시간 넘기는데. 그리고 그 평소보다 안 하고 일찍 잤는데. 엽떡. 내가 항상 먹방 얘기만 하면 엽떡 안 나오는 날이 없어. 근데 시카고 피자 이러시는데 시카고 피자가 배달하는 데도 없을 뿐더러 포장을 해오면은 시카고 피자는 가장 중요한 게 치즈잖아요. 근데 포장해오면은 그거 먹방에서 무슨 의미야? 늘어나지도 않고 딱딱해지고 다 굳고 이러는데 시카고 피자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을 때 저도 그거 먹방 홍대에 있거든요. 시카고 피자가. 그래서 좀 이렇게 포장을 해와볼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배달음식 시키는 것도 다 식어버리는데 그거는 오죽하겠어요? 잠깐만요. 아아. 응, 트림 있다. 응, 졸리다. 졸려. 맥날 신메뉴 나왔다고요? 롯데리아도 신메뉴 나왔다던데?
아니 방송 똑같이 할 건데 만약에라도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약 먹으면 더 졸릴걸? 아 이거 면을 가져가고 싶은데 이거 면이 다 이거 막 끊어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퍼가지고 한꺼번에 먹어야겠어. 어 오징어다. 다 끊겨가지고 면을. 응? 좋아하는 가수야? 저 넬이요, 넬. 넬 아세요, 넬? 넬. 지금 약간 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초등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엘 말고 넬. 그 밴드 있어요. 아직도 내 목소리 들으면 아직도 어지러워. 아이고, 아이고. 아, 오늘 뭔가 되게 힘들다. 뭔가 불길한데? 이게 면이 다 끊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을 수밖에 없어. 아, 그만 먹어야 겠다. 약 먹어야지. 여러분들, 녹화 종료하고 저 약 좀 먹고 토크 방송 합시다. 뿅! 잘 먹었습니다.